안녕하세요, 나무하자입니다. 제가 오늘 급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게 돼서 빨리 업로드를 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. 요즘 그 제가 올린 CCTV 때문에 전화를 너무나 많이 하세요. 새벽에도 전화와 밤늦게도 전화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.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. 아, 우리 농막이나 우리 시골집 거기는 인터넷이 들어올 수 없다. 인터넷에 들어오려면 돈이 많이 든다. 그래서 제가 짧게 영상을 하나 찾아봤습니다.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까.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아,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인터넷 없으면 가능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된 정보가 있습니다.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해서 이게 무엇을 라우터를 사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정말 쉽게 일단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집에 남는 공기계가 있으실 겁니다. 공기계, 휴대폰 공기계입니다. 그거를 사셔갖고, 사실도 이렇게 싼 거, 뭐, 만 원, 이만 원짜리 하나 사셔갖고, 그 시골집에 두시면 돼요. 저희가 통신사 LG, KT, SK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KT라서 KT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, 그, 유심칩을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어요. 데이터 전용 유심칩인데, 전화번호도 부여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거 가지고 이제, 그 공기계에다가 그걸 유심칩을 꽂으세요. 그 대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이터와 그걸 나눠서 쓰는 건데 유심칩을 발급받으면 7,700원이 발급되고요. 만약에 5G면 5,000원을 내면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KT나 자기가 쓰시는 이제 대리점에 가셔서 그 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뭐 요금제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회사인 그 어떤 통신사는 두 개의 유심칩까지 가능하고요. 어떤 데는 세 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유심칩을 하나를 더 발급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때 어떻게 하냐? 공기계에다가 유심칩을 꼽습니다. 지금 쓰시는 폰 말고 그러면 그 폰에도 이제 인터넷이 다 가능하겠죠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농막에다가 휴대폰 충전을 꽂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십니다. 그러면 거기다가 테더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밖에서 그래서 스마트폰 말고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실 때 인터넷이 안 되는 거는 이제 테더링에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. 그러면 CCTV에서 그 와이파이를 잡아서 CCTV가 가능하겠죠. 그러면 굳이 인터넷을 몇백만 원 들여서 넣을 필요 없고요. 그리고 아 데이터 그 이거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인터넷이 안 돼서 CCTV를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멀리서 CCTV를 하긴 못 하셨던 분들이 이 방법을 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 짧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만들었고요.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이라서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제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한테 사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